보통은 게임 승리 시 보상을 주는 게임들이 많은데 패배를 해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게 바로 수익률이 된대. 발키리움 ᄃ게 젠틀을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발키리움이 지금 대략적으로 약 리믹스. 자, 오늘 살펴볼 프로젝트는 요즘 핫한 위메이드에서 개발한 P2E 게임 발키리어스. 이게 저는 처음 해본 게임 방식이었는데 상당히 중독성이 있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럼 한번 상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출시일이 10월 26일. 지금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약 2주 정도 전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게임인데, 이 발키리어스라는 게임에서는 젠트라고 하는 게임 내 재화를 발키리어스의 유틸리티 토큰인 발키리움으로 바꿔주고, 요거를 이제 위믹스 월렛으로 옮겨서 위믹스 코인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젠트라는 재화를 얻는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젠트 획득 방법. 1대1 PVP 콘텐츠인 젠트 배틀에서 1일 충전되는 젠트 배틀 에너지를 소모해서 젠트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보통은 게임 승리 시 이런 보상을 주는 게임들이 많은데 발키리어스의 경우 패배를 해도 젠트를 얻을 수가 있다. 물론 승리를 했을 때보다 보상은 절반 정도로 조금 적어지지만, 아무튼 이제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꾸준히만 하면은 토큰 채굴에는 큰 걱정이 없겠죠? 그러면 직접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게임 방식은 이런 식으로 발키리 카드를 수집해서 강화도 하고 이렇게 덱을 구성하는 거죠. 총 8개의 발키리를 덱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덱을 모두 만드셨다 하면은 배틀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배틀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에 이런 식으로 마나가 차게 돼요. 이 마나가 차면은 이렇게 소환을 해서 발키리를 무찌를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이 쿨타임 같은 게 지나면은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만약에 주변에 몬스터들이 없다, 상대방의 캐릭터가 없다, 그러면 전진. 근데 이제 양옆이나 전면에 있다 라고 하면은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서 상대방의 본체를 때리며 이기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발키리들마다 고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들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가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우, 실수. 자, 이런 식으로 본체가 타격당하게 되면은 패배. 저도 보상을 주죠. 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키리들마다 고유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들을 잘 파악을 해서 승리로 운영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발키리의 경우 타격을 받으면 공격력이 올라가는 약간 SM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발키리가 있고, 이 간호사 발키리의 경우 앞에 있는 카드를 때려서 1의 피해를 주고 공격력을 2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간호사 발키리로 이 베니타라는 발키리한테 효과를 준다 라고 하면은 체력이 1 감소되는 대신에 베니타 효과와 더불어서 간호사 버프로 총 4의 공격력이 올라가는 그런 폭딜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의 조합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키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발키리들을 모아서 취향에 맞는 조합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플레이 하셨다면은 보상으로 젠트라는 재화를 얻으시게 되는데, 이 재화를 이 설정창으로 이동해서 토큰 교환소, 여기서 젠트를 발키리움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발키리움은 위믹스 월렛을 통해서 위믹스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발키리어스에는 이제 등급 제도가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면은 브론즈로 시작하시게 되는데, 실버 등급을 달성한 시점부터 토큰 수합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버 등급까지는 신경 써서 빠르게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게 바로 수익률일 텐데, 그냥 X창난 수익률 공개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키리움 하나와 140개 젠트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 발키리움이 지금 대략적으로 약 0.25 위믹스. 하루에 채굴할 수 있는 젠트가 60에서 120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왑 수수료랑 생각하면은 사실상 수익 내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요즘 출시되는 P2E들은 대부분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게임을 즐기면서 소소하게 챙겨가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발키리어스 재미는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녹화는 여기까지.